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간밤에는 은행주들과 항공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공급망 문제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블룸버그 측에서 한 가지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아이폰 13의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에는 1% 넘게 낙폭을 키웠지만요. 장 마감에 낙폭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면서 0.4%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간밤에는 베어드 측에서 휴대폰 부품사인 스카이웍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성장이 작년에는 30%였는데 이번해에는 10%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2%가 넘게 빠졌고요. 1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델타 항공인데요.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델타 항공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무려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비용 압박 문제가 있다라고 CEO가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5% 넘게 빠지면서 4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그리고 제트블루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가로 인해서 비용 압박 문제가 잇따른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돼야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3% 넘게 빠지면서 1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제트블루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입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바 있는데요. 최근에 안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시티은행 측에서는 이미 머크가 동물 실험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FDA의 사용 승인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은 여전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0.8%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인데요. 모더나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이 부스터샷에 대한 FDA의 관련된 승인이 있었는데 FDA 논의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측에서는 화이자에 이어서 추가 접종 승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주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3% 넘게 상승했고요. 3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종목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이 뉴욕 증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굉장히 좀 엇갈리는 반응인데 우선 물가 압력이 좀 있었죠. CPI가 생각보다 조금 세게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되는 가운데서 그나마 기술주들이 조금 그 상승을 주도하면서 이 증시가 상당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보합 마감했고 그다음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반등해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OPEC 같은 경우는 금년 원유 수요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내려놨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유가가 일단 상단에서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준비하고 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 재가동되었을 경우에 아주 장기적으로 4분기 실적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미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현재 미 연준이 11월 중순 혹은 12월 중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의사록에 담았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밸런스드 테이퍼링, 쉽게 얘기해서 균형 잡힌 그 긴축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과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역시 이제 11월 중에는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비록 이달에는 그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당분간 신용 물량이 높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을 맞아서 JP모건 등 은행권 특히 금융주들이 많은 발표를 했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시계에서 차익 매일 시세한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반등이 상당히 버거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 국내 증시 역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공매도를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는 당분간 이런 기조가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호 증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보급에 있으면서 리튬의 사이클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리튬 관련주들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보말 같은 이런 리튬 채광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다시금 업사이클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업사이클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